오늘 시나리오 강의 두 번째 시간에서는 시나리오 작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나리오 작가는 무엇일까요? 시나리오 작가는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최선의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소설을 쓰거나 책을 출판하라면 한 500만 원 정도 있으면 자신이 쓴 소설을 책으로 출간할 수 있겠죠. 뭐그 돈도 없다면 요즘은 뭐 전자책으로도 많이들 출판을 하는데, 그렇게 출판을 하고 독자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뭐 노심초사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책의 반응이 좋으면 이름도 날리고 돈도 벌고 뭐또 다음 소설을 쓰기 위한 동기부여도 되겠죠. 그런데 내가 소설을 썼어요. 근데 반응이 좋지 않아요. 책도 안 팔리고. 그럼 그냥 500만 원 투자한 그돈 날리는 거예요. 그 씁쓸한 기분을 포장마차에 가서 소주 한잔 하면서 이제 그 쓰라린 마음을 달래면서 왜내 작품을 이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까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그날 밤은 그냥 술에 쩌들어가지고 슬퍼하면 되는 거예요.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빌렸다면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500만 원 빌려서 책을 냈는데 대박이 날 거라고 이제 대부분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대박이 안 났어요. 그럼 뭐그돈 빌린 돈은 알바를 해서라도 그 돈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화 시나리오는 내가 시나리오를 잘못 쓰면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제작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처자식까지 궁핍한 삶을 살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쓸때 정말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쓴 무명 시나리오를 출판해 주는 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 출판사는 무명 작가의 시나리오에 투자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해서 내가 쓴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상에 알리고 영화화가 돼서 내가 쓴 시나리오가 극장 개봉까지 걸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한다는 말입니다. 답은 이제 정해졌어요. 뭐냐? 졸라 시나리오를 잘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졸라 잘쓴 영화 시나리오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공모전에 올렸어요. 나는 이번에 대상을 받아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어느 영화사에서 시나리오 계약을 하고 판권을 팔고 영화가 되기만을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지금 저의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누군가는 졸라게 책상에 앉아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여러분들의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란 이런 세계에 익숙해져야 하고 오히려 뻔뻔해야 해요. 그리고 수많은 좌절을 맛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쓴 시나리오가 영화가 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감독, 배우들, 의상 담당, 촬영 감독, 사운드 디자이너, 미술 감독, 편집자 등뭐 이런 실제로 영화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충분한 의사소통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내가 쓴 시나리오가 영화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관객의 심리 상태에 영화적인 스토리텔링 기법들을 통달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쓴 시나리오가 영화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관객의 심리 상태까지 그 영화적인 스토리텔링 기법들을 통달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창조했다면 무엇보다 나의 영화 시나리오의 세계관을 깨뚫고 있어야 하고요. 주연과 조연들의 캐릭터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며 또 어떤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물리치고 뛰어넘을지를 주인공의 한계는 무엇인지 시나리오 작가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란 이러한 하중의 무게들을 모두 감내할 수 있는 마인드가 그 내공이 자리 잡아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무게를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좀 과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시나리오의 모태가 이제 연극이라고들 하는데, 희곡의 기법, 이제 작법과 구성법들이 이제 시나리오 형식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희곡의 스토리를 이제 관객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테크놀로지로 발전시켜 나갔던 건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관객의 흥미를 끌어온 뭐 희곡 작품들과 성공적인 영화들을 비교해 보면 그들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연극 이라 영화화 돼가지고 왕의 남자로 태어났든지 영화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거기에 모티브가 영국 날보러 와요 뭐 등등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로 좀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셰익스피어의 연극과 영화 폭국이 둥지 위로 날아간 새, 그리고 고대 그리스 비극과 영화 대부 뭐 등등 아주 많죠. 그러니까 관객의 흥미를 끌기 위해 사용된 기법들이 놀라울 만큼 닮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관객의 흥미를 집중시키기 위해 고안된 어떤 기법들이 존재하고 그것은 뭐요? 학습되어질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화 시나리오 작가는 단순하게 F용지에 대사만 가득하게 적어
적어놓는 게 영화 시나리오 작가가 아니고 그 대사로 작성된 그 쓰레기 같은 낙서가 시나리오 지피로 확정짓는다고 믿는다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 시나리오 작가란 어떤 일련의 시퀀스들에 대한 기본적인 비전이나 배우들이 내뱉는 대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주변 환경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야 하고요.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춰서 스토리가 처해 있는 전체적인 배경, 그리고 뭐 조명, 그 다음에 음악, 사운드 뭐 등등, 그리고 이제 스토리텔링의 전체적인 리듬과 페이스까지 숙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쓴 시나리오가 그 스토리 최종적 해석은 누가? 위에 언급한 여러 전문가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쓴 시나리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잘 쓴 시나리오는 그러니까 내가 잘 썼어요, 시나리오를. 많은 전문가들에게 효율적이고 실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 만약 내가 못 쓴 시나리오는 많은 전문가들을 어떻게? 졸라게 피곤하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쓴 시나리오는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날려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란 영화를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시나리오 작가가 본래 의도한 바를 그대로 스크린에 옮길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치밀하고 주도면밀하게 아주 친절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는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나리오를 쓰는 동안 그 영화를 보는 최초의 누구? 관객이어야만 해요. 그것이 비록 마음속일지라도 노트북 컴퓨터 아닐지라도 시나리오 작가는 내가 쓴 시나리오가 영화로 제작이 되었을 때 관객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특히 무엇을 경험하게 될지를 항상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각이 명확하지 않으면 관객에게 그 결과물의 임팩트는 줄 수 없어요. 유능한 시나리오 작가는 배우의 대사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묘사하고 언제 어디서 그들이 등장하고 퇴장하는지를 결정해야 해요. 그러니까 세트와 의상과 음악은 어떠해야 하고 리듬과 페이스의 미묘한 변화가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시나리오 작가가 이제 엔지니어나 뭐 촬영감독, 세트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자신이 본래 상상한 것을 필름 위에 옮기는 과정에서 반드시 다양한 기술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영화 시나리오 작가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 작가가 쓴 시나리오의 모든 세계관이 스크린에 완벽하게 충족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정말 밤새서 그냥 10달 동안, 1년 동안, 몇 년 동안 뱃속에 잉태한 나의 시나리오가 출산을 하고 막둥이 같은 내 자식 같은 시나리오가 외면을 받고 무시를 당해도 영화가 돼서 최초의 관객들을 만나게 될 때까지는 매 단계마다 부모의 입장에서 싸우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밤잠을 설쳐가면서 세심하게 배려한 자신의 비전들이 졸라 밤새도록 썼던 그 시나리오가 어떤 뜻에서 깡그리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는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초의 비전들이 내가 쓴 시나리오들이 스크린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볼 때 그 비전들 중 그 편린들이 스크린에 발견될 때 그 희열과 성취감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나큰 감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함께 일하는 모든 전문가들과 충분한 소통을 이뤄냈다고 무엇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관객에게 최대한 정서적 임팩트를 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작가란 뭐라고요? 시나리오를 쓴다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를 실제처럼 아니면 실제를 어떤 장소에서 펼쳐 보이는 그 꼼꼼한 뭐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나리오 작가란 뭐요? 꼼꼼한 청사진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 어떤 청사진은? 하나의 스토리를 실제처럼 아니면 실제를 어떤 장소에서 펼쳐 보이는. 아시겠죠? 그러면 시나리오 강의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